아니 4년째 밥 먹는 게 이게 슬픈 짓이냐고. 아 나 못 살 것 같아. 아 이거 왜 한다 그랬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친구 한수빈 양과. 그래서 축하 전에 아,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둘에 대신 뭔가 할 법한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너랑 나랑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너랑 너의 남자친구의 이전에 알았던 사람 없어? 너를 봐왔고 너가 앞으로 얼마나 잘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준비해볼게. 근데 손수건은 준비해야 될 수 있어. 지수야, 맥주 하나 싶어? 드디어 우리 수빈이가 내일 결혼을 합니다. 아, 나 털 박힐 것 같아. 근데 발등에 축사할 때 아니 수빈아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오후 4시 40분 결혼인데 어쩐지 안 받고 진짜 재미가 없어. 오빠는 어떻게 나랑 계급 코드가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날 꼬셨지? 네, 맞았나 보지. 태국에서 이거 사왔잖아요. 하나는 저희 직원들 편지 쓰라고 여기에다가는 축사를 써서 간직할 수 있도록 줄 예정입니다. 너무 감동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수빈아 안녕. 수빈아 안녕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지? 수빈아 안녕이라고 한 것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여기 축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내가 한번 써볼게. 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축사 같은 건 언제 살려봐? 베끼고 싶지 않아. 나만의 단독 익스클루시브한 나의 독점적인 축사를 난 써갈 거야. 근데 나 진짜 울 것 같지 내일. 아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진짜 그것만큼 주책맞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선글라스를 가져갈 생각이에요. 울면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부 한수빈 양과 4년째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 어떻게 나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니 4년째 밥 먹는 게 이게 슬픈 짓이냐고. 아 나 못 살 것 같아. 아 이거 왜 한다 그랬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부 한수빈 양과 4년째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 동료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사람들 박수를 쳐주겠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는 귀한 날 제게 축사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때? 고급스럽잖아. 그러니까 우아를 좀 떨어줘야 된다고. 이거 선글라스 시작하자마자 쓰겠는데? 축하해요. 이제 우리 밥 먹고 갈게. 감사합니다. 안녕. 네, 순서는 성훈 선언문이 끝나면 이제 내 소개를 해주고 내가 나가는 거래. 근데 나는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난 무대에 안 서나 봐. 축하하는 곳으로 한대. 난 괜찮아. 나는 안 떨어. 그리고 나는 오늘 만약에 울 수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좋을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쓰려고. 그럼 지금부터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신부 한수빈 양과 4년째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 직장 동료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 있는 수빈이의 모습을 보고
보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축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도 가족도 아니지만 꿈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싶어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축복하는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보려 합니다. 수빈아 안녕. 오늘 정말 내가 본 너의 모습 중에 최고로 예쁜 것 같아. 4년 전 12월이었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남자친구 안 생기면 우리 집에서 승택이랑 과자 파티하기로 했었잖아. 다른 선생님들은 남자친구가 그 사이가 생겼는데 너만 없었지. 그래서 나 너랑 같이 과자 파티하려고 치토스랑 새우깡 사왔었는데 크리스마스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더니 그때 그 남자친구분이 지금 너의 옆에 이렇게 듬직하게 서있네. 결혼 정말 축하해. 첫 직장이라 많이 기대했을 텐데 적은 월급에 많은 양의 일들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힘든 탈색 하나 없이 왕복 100km를 매일 지각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달려온 네가 정말 대단하고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해. 디자이너에서 실장으로 승급하던 날 너 스스로 한 달을 열심히 해서 만든 첫 결과물을 월급으로 내어줄 때, 그리고 작년에 부원장으로 승급해서 그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너를 안아줬을 때, 오빠랑 나는 네가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는지 몰라. 항상 한결같이 단단하게 어떤 일도 책임감 있게 해내는 너의 아름답고 선한 내면에 반해 이렇게 또 멋진 남편을 만나게 되었나 보다. 그래서 너의 남편분께 한마디 올리려고 해. 저도 결혼한 지 벌써 9년 차인데요. 살다 보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사귀자고 고백했던 그 11년 전 광장시장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침에도 그랬고요. 수빈이도 살다 보면 범호씨가 고백했던 그 은봉도 팔각정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범호씨의 지금 이 멋진 모습, 그리고 늘 수빈이에게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범호씨의 좋은 점들을 나열해 나가면 잘 뽀닥아줄게요. 그러니까 범호씨도 수빈이가 일하다가 어느 날 저 때문에 속상해서 맥주 한 캔 따는 날엔 두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주세요. 자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승택이 군대 전역할 때까지만 힘내보자. 참고로 저희 아들은 7살입니다. 때로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되네, 끝에서부터 짜야 되네, 별일 아닌 일들로 오히려 큰일 토닥거릴 때도 있겠지만 하루를 마치고 지쳐서 들어와 저녁에 둘이 맥주 한잔하면서 소소하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면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주고 온전히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 항상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